안녕하세요, 시청자분, 구독자님들, 미시카예요. 반갑습니다. 항상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뭐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요. 오늘은 ASMR하고 클로나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켜봤어요. 먼저 이제 ASMR이란 뭐냐?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해서요. 네, ASMR이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분야면은 이제 쾌락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리를 말하는 건데 약간 백색 소음 같은 거죠.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 말도 소곤소곤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. 뭐 팅글 사운드나 뭐 이팅 사운드 있죠. 팅글이나 뭐 이팅 사운드 같은 것도 있죠. 대부분 거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뭐랄까 심리적으로 이제 뇌 부분 조금 자극을 해서 좀 편안하게 신경 그쪽 부분 자극을 해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라고 예,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아직까지 그 ASM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조금이나마 그 ASMR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본 거예요. ASMR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, 아마.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네. 팅글이라든지 이팅 사운드라고 네 팅글 이팅 사운드라고도 하고 이제 약간 좀 백색 소음 같다고 해야 되나요? 네 백색 소음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 네, 그 뭐지 이제 연필 깎는 소리, 연필로 글 쓰는 소리, 뭐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소리도 있잖아요. 네, 그런 소리 또 일반 또물 같은 거, 물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네, 물이 흐르는 소리라든지 뭐 아무튼 여러 소리가 있잖아요. 대부분 이런 소리 자체는 네, 거의 거슬림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그런 소리잖아요. 아무래도 예 네, 약간 뭐 긁는 소리도 있고 예 뭐, 두드리는 소리 뭐 약간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죠. 사각사각거리는 소리도 있고. 뭐 많은 소리들이 있죠. 이 중에서 ASMR은 조금이나마 네, 심리적으로 이제 편하게 해주고 네, 편하게 해주고 이제 조금이나마 상처 치유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솔직히 ASMR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게 뭐였는지도 놀랐어요. 제 ASMR 영상 보시면 아마 진짜 처음에 한 티가 다 처음에 진짜 초보 티가 딱 나요. 말대로 진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. 저도 ASMR 거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저희 랜선 아빠라고 계시는데 그분 덕분에
예, 아쉽다고. 예, 그분 덕분에 알게 되었다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은. ASMR은 저보다 워낙 한 수이시니까요.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이라서. 와, 진짜. 와, 진짜 그 정도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그분의 영상 엄청 보고 있거든요. 아직까지 보고 있고요. 처음 본 영상이 그 양배추의 뇌수술 ASMR인가요? 그거를 처음 보고 뇌사발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. 워낙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진짜 거의 진짜 편안하게 해준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. 진짜 매일 듣고 싶은 목소리. 목숨까지 말씀드리면 웃긴 할것 같아요. 더 이상은. 아, 진짜 너무 뇌사발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만 제가 하는데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ASMR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해서 뇌에 말 그대로 이제 그렇죠. 뇌는 약간 자극한 거죠. 신경전체 자극을 해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고 네,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이제 소리라고 보시면 되죠. 대부분 뭐 바람 부는 소리 이런 것도 다 그렇죠. ASMR 같다고 보시면 돼요. 뭐 팅글이라든지 이팅 사운드. 백색소 대부분 다 했죠. 지금 제가 볼펜을 만지고 한 소리도 아마 ASMR. 하지만요,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. 예, 다음은 이제 클로나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. 혹시 클로나틱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클로나틱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? 사실 클로나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모르신 분들이 많으세요. 클로나틱이란 이제 어떤 거냐면요. 이제 그 기괴한 음식 같은 걸 먹는 이제 먹방의 이팅 사운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먹는 음식 말고요,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종이라든지 뭐 박스라든지 뭐 이제 뭐 맥주병 뚜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.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 같은 걸 먹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,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진짜로 드시는 건 아니고 드시는 것처럼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음식을 드시지는 않습니다. 소리는 만들어낼 뿐. 예, 아무튼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운드를 이제 솔직히 만들어내거든요. 네,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서 이제 진짜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그렇죠. 이해 안 되시는 분 많을 거예요. 클로나틱 영상에 대해서 이런 영상 이해가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클로나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고 이 영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약간 진짜 클로나틱에 대해서 전혀 아예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. 사실 클로나틱 자체가 지금 뭐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.
대부분 다 외국분인 걸로 제가 아는데, 거의 외국분 중에는 이제 한 외국분 중에서도 이거 하시는 분은 거의 한 세네 분인가요? 세네 분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, 세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. 예, 어쨌든 이걸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. 근데 이 클론팅 영상 자체는 많이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, 예,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하고 영상 자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영상인 것 같아요.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클라티가 최초로 하시는 분은 지금 랜선아빠이시자 현재 문장님으로 활동해 문장님으로 활동 계신 분이죠. 그분이 최초라거든요. 네, 한국에서는 그분이 최초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 클라팅 영상을 보시고 이제 독학을 해서 지금 그 영상 자체를 엄청 잘 만들고 계세요. 진짜 완전 진짜. 네.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클라팅 영상 뭐이 영상 이해가 돼?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솔직히 좀 이상한 부분도 맞아요. 저는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제 영상 보여준다. 와,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클라티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저희는 선아빠이자 문장님의 채널에 있는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. 어쨌든 간에 봐주시고 재미가 있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사실 저도 제가 클라틱이라든지 ASMR에 대해서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.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만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. 제가 아는 선에서만. 솔직히 제가 얘기한 게 전부 다 답은 아니에요.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거일 수도 있고, 예, 네, 아닌 걸 수도 있어요. 정확하지는 않지만요. 네, 아무튼 저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, 다음 시간에 봬요. 바이.